안녕하세요. 펌펀한닷컴의 영댕입니다. 최근 우리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고 수준의 유무선 인터넷 성능을 제공하는 와이파이 6 공유기, 넷기어 RAX200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기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신 와이파이 6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기어 RAX200의 박스는 세련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통합속도 AX11000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는 다중접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최신 와이파이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나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등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주요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12스트림 트라이밴드 와이파이와 멀티 기가비트 인터넷을 지원해서 최고 수준의 유무선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유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멀티 기가와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와이파이 이름으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커넥터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스펙을 확인해보면 64비트 1.8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2개의 USB 3.0 포트, 그리고 빔포밍 플러스와 멀티 유저 미모와 같은 기능들도 탑재되었습니다. 박스의 아래쪽에는 넷기어 RAX200의 구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무선 공유기와 차별화된 장점은 WAN이나 LAN 포트로 활용할 수 있는 2.5G 멀티기가 포트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댑터의 크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길이도 적당한 편이어서 자신의 원하는 위치에 공유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출력을 확인해보면 19V 3.16A, 약 60W로 일반적인 공유기와 비교하면 출력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한 스타일의 이더넷 케이블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넷기어 RAX200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연결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기어 RAX200의 안테나는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유광 블랙 컬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단의 위쪽을 살펴보면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패널이 배치되어 있어서 넷기어 RAX200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LED가 내장된 WPS와 와이파이 온오프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시리얼 넘버와 와이파이 암호 등이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 수 있도록 고무 지지대와 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넷기어 RAX200을 앞쪽에서 살펴보면 스타워즈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우주선처럼 제작되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LED 온오프 스위치와 두 개의 USB 3.0 단자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넷기어 RAX200의 장점 중에 하나는 WAN이나 LAN 포트로 사용할 수 있는 2.5G 멀티기가 포트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기어 RAX200에는 8개의 고출력 내장 안테나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살펴보면 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넷기어 RAX200을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KT와 같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뎀의 LAN 포트와 공유기의 인터넷 포트를 케이블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라우터 로그인.net이라는 주소에 접속하면 초기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웬 기본 설정에서는 멀티기가 포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환경이라면 인터넷 포트 1GBps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WLAN 설정에서는 2.4GHz나 5GHz 무선 네트워크 이름과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에서는 어드민 계정의 암호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펌웨어 업데이트 도우미가 실행되고 현재와 새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기본 탭의 홈 화면에서는 인터넷과 무선 그리고 연결된 장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설정에서는 AX 활성화나 스마트 커넥터와 같은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2.4GHz나 5GHz 대역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 커넥터 기능을 활성화하시길 바랍니다. 연결된 장치를 확인해보면 공유기에 연결된 유무선 장치를 확인할 수 있고 액세스 제어를 통해서 장치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RAX200에는 두 개의 USB 3.0 포트가 탑재되었고 외장 하드를 연결해서 NAS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능은 레디 쉐어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탭의 고급 홈에서는 인터넷과 무선 설정을 더욱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 유저를 위한 메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은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PS 기능을 이용하면 복합기와 같이 공유기의 무선 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하기 어려운 장치들도 편리하게 넷기어 RAX200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인터넷과 무선, 그리고 WAN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oS나 게스트 네트워크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공유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USB 기능에서는 넷기어 RAX200에 연결된 외장 하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이 NAS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안에서는 액세스 제어나 사이트, 서비스 차단과 같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용하는 분들은 적절하게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서는 로그를 확인하거나 설정을 백업하고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서는 포트 포워딩이나 유동 DNS, 그리고 VPN 서비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급 사용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RX200의 유선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보면 KT 기가 인터넷 속도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0 플러스 기준으로 살펴보면 넷기어 RX200에 연결했을 때 와이파이 아이콘 옆에 6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최신 노트북들도 대부분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 AX200과 같은 제품을 추가해서 무선으로 구성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넷기어 RX200에는 두 개의 USB 3.0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간이 NAS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보면 읽고 쓰기 속도가 113Mbps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고 수준의 NAS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넷기어 RX200은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최신 와이파이 6 공유기입니다. 유선과 무선 인터넷 모두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USB 3.0 포트의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NAS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숫자의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들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넷기어 RX200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